붕어빵 나온 색. 코찔찔이에서 탈출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다. 감기가 떨어지려 하면 장사 때문에 다시 악화되고를 반복 중이다. 얼른 날씨가 풀려 장사하기 나은 환경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도 먹었으니까 오늘은 코찔찔이 그만하고 파이팅 해봅시다. 오늘도 파이팅! 오픈은 버터 코팅을 시작으로 한다. 이렇게 코팅할 때면 마차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풀풀 풍긴다. 다이소에서 니트릴 장갑을 사왔다. 목장갑 위에 껴주면 튼튼 장갑 완성. 이렇게 하니 뜨거운 것도 덜하고 위생적이고 훨씬 나은 것 같다. 레스. 안녕하세요. 단방 5,000원치랑 팥 5,000원. 단방 5,000원, 팥 5,000원. 영광입니다. 아이고. 신랑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여기 주변에 계시는 거. 네, 네네. 조금 이따가 올게요. 이따. 네. 네. 20개 스타트. 첫 단추가 중요하다. 오늘의 첫 주문은 다름 아닌 붕어빵 20개. 맛있는 첫 단추를 끼워보자. 그리고 요즘 반반 붕어빵이 엄청 잘 나간다. 출시 첫날 반반이 인기가 없다고 징징댔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오랜만에 탕 검사 나오셨습니다. 의사 나왔습니다. CEO, 외교관, 대통령. 반반 10개랑 이거 드릴게요. 반반 10개, 팥 10개. 네, 맞았어요. 네. 네, 커피 잘 먹을게요. 네. 신호동에서 와가지고 많이 사왔어요. 거기 어디죠? 녹산쪽이요. 뭐 엄청 먼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신 첫 손님께 붕어빵 20개 전달 완료? 이대로 쭉 가보자. 춥다. 안 춥나? 추워. 네, 나보다 손님들이 더 춥지. 그니까. 앞에 계세요. 아, 그래, 네. 좀 부을 때 따뜻해.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엄청 춥다. 진짜 춥다. 나도 손님도 춥다. 바람 진짜 칼바람의 나락이네. 바람이 미친 듯이 분다. 마차가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날씨가 미쳤다 정말. 야, 네. 안 추워? 네. 어? 누가 이렇게 난리냐? 어, 날려. 눈 온다. 눈이야? 어. 춥다 춥다 했더니 눈까지 온다. 부산에 눈이라니? 부산에 눈이? 부산 이렇게 약해 빠졌나? 부산 터짐 이렇네. 눈도 오고. 쌀했으면 좋겠다 또. 눈은 오는데 손님은 안 온다. 추운 날씨에 붕어빵들이 따뜻한 가습을 위해서 손님을 애타게 기다린다. 붕어빵이 기다려요. 얼른 데려가세요. 발을 좀 녹이러 왔어. 발이 너무 시렵다. 나는 수족냉냉냉 증너다? 몸에서 발이 제일 차갑다. 겨울이 되면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니 말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반반도 네. 돼요? 반반 지금 구워야 되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아주 귀엽다. 한번 찍어도 돼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워. 형상아, 한번 봐줘. 귀여워. 이거 양산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양산 엄청 멀지. 아니요, 바로 옆. 차는 어디 대셨어요? 아, 지금 돌고 있어요. 아. 엄마 진짜 많이 나네. 저희 엄마 웃는 거 계속 유튜브 보면서 왔어요. 아, 진짜요? 완전 찐팬이시네. 이거 반반인데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에어프라이어 돌려주세요. 아, 같이 네. 가셔가지고. 네. 네네. 수고하세요. 크림 3개 팍 하나요? 네. 아니, 체인 2보세요. 체인 가요, 내가? 감사합니다. 아주 추웠던 날이지만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주셨다. 내가 뭐라고
붕어빵이 뭐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몸둘바를 모르겠다. 이런 고마운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힘내서 이번 겨울 열심히 붕어빵 구워야겠다. 오늘 끝.